안녕하세요. 전 고려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열 22기로 활동 중인 문과대학 일월문학과 1호 학번 정윤재입니다.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튼 이유는요, 저희 22기 대망의 첫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입니다. 저희 오늘 브이로그 주제는요, 바로 머리 염색이에요. 저희가 저희 학교 투어를 와주신 많은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대학생이 되면 하고 싶은 게 뭐예요? 하고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나왔던 3위가 바로 이제 CC 대학교 연애겠죠? 그리고 2위가 선배들 그리고 동기들이랑 같이 술 마시기, 이제 성인이니까 술도 마실 수 있겠죠? 다만 적당히 그리고 자기 주량껏 마시기,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1위가 이제 머리 색깔 염색이었어요.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제 두발 규정이 굉장히 강해서 머리 염색하는 건 상상도 못했고, 이제 막 눈썹 위까지 아니면 뭐 여기 뭐 귀밑 3cm 여자분들은 이렇게 규정이 되게 깐깐했는데, 요즘에는 두발 자유가 많이 시행됐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대학생이 되면 자유의 표현으로서 이제 머리 색깔을 바꾸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사실 개성도 뽐낼 수 있고 그런 친구들 많으니까 그런 거겠죠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색깔의 염색을 했었어요. 저희 이모가 미용사였기 때문에 막 식목일날 머리 초록색깔 염색하고 가기도 하고, 설날이나 추석에 감색이나 오렌지색으로 염색도 했었는데, 오히려 대학 들어와서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. 한 3번 바꿨나 머리 색깔? 그 이후로는 되게 이렇게 단정한 스타일을 유지했었는데, 이제 제가 4학년 막학기 마지막 학년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취업하면 더 이상 이렇게 머리 색깔 못 바꾸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화려하게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 봐요. 제 염색도 끝났으니까 다시 필터 씌워도 되겠죠? 제 맨 얼굴을 기본 카메라로 보는 건 참으로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. 항상 필터로만 제 얼굴을 보다가,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애쉬 핑크, 애쉬 바이올렛 같은 색상으로 염색을 했고요. 여러분도 이렇게 벚꽃같이 화사하게 여러분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예쁜 색상으로 행복한 2020년 새학기 시작하시길 바랄게요. 안녕.